2020년에 발생한 장마를 기억하실까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임진강이 범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강 북측 수문정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임진강 북측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방류와 한강댐 물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여 남측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남북관계가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 임진강 수자원 협력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진강 유역 수자원 남북 협력 전략, 북측 수문 정보 확보, 홍수 저감 대책, 임진강 유역 남북 수자원 위원회 운영,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공동 이용과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 모색으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방안을 경기연구원이 제시하였습니다. 남북 협력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 방안, 경기연구원이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